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판토텐산을? 꼭 기억하세요. 1타 2피 영양성분 판토텐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누리 언니입니다. 오늘은 남녀 모두 다 나이 들수록 가장 고민이 되는 탈모와 피부 트러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모와 피부 트러블, 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1타 2피 영양성분 판토텐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발과 피부 트러블 둘 중에 한 가지만 챙기기도 어렵죠. 판토텐산은 1타 2피로 모발과 피부를 모두 다 챙길 수 있는 영양성분인데요. 이 머리카락에 들어가는 성분과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분에 판토텐산이 모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모발과 피부 트러블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판토텐산을 꼭 섭취하셔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토텐산이 탈모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 바로 판토텐산은 케라틴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샴푸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바로 그 케라틴. 케라틴은 머릿결과 피부, 손톱의 상피 구조를 형성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인데요. 풍성한 모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콜라겐도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탈모 치료 보조제에 많이 쓰이는 덱스판테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덱스판테놀은 판토텐산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판토텐산의 흡수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탈모 영양제 고르실 때에는 판토텐산이 우선 먼저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피부 트러블을 겪고 계신 분들이 판토텐산을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 판토텐산을 섭취해야 코엔자임 A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코엔자임 A가 우리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기름지게 되어서 두피와 피부에 트러블이 마구마구 생기게 되는데요. 판토텐산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우리 몸에 코엔자임 A가 부족할 일이 없겠죠? 오늘은 우리의 1타 2피 영양성분 판토텐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풍성한 모발과 탱탱한 피부,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판토텐산. 적정한 복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정보로 오는 저 누리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